푹 고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신현태 프로입니다. 훅이 나는 골퍼분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잘못된 손목의 움직임과 잘못된 몸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게 두려워 몸의 턴이 잘 되지 않고 왼쪽 어깨나 왼쪽 하체가 막히게 되어 내돌리는 분들, 제가 이런 훅이 나는 골퍼분들에게 올바른 몸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스윙 탑에 올려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들어가고 손은 테이크백 라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임팩트 들어갈 때 손이 개입하는 게 아닌 내 몸통이 먼저 열리면서 스퀘어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 후 팔로우와 피니시까지 넘어가시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주의하실 점은 그립 끝이 반대로 돌아가거나 왼손 등이 꺾이지 않게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서 빈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옆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크백 내려올 때 손목이 먼저 꺾이지 않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반듯하게 내려와서 몸통이 먼저 열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빠른 스윙으로 하게 된다면 다시 또 내 습관이 나와서 손목이 미리 풀릴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스윙을 하시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내 몸이 먼저 선행되면서 손이 따라올 수 있는 스윙을 하시면 올바른 궤도로 좋은 구질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